네. 뒷부분이요. 분석노트의 3쪽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As per oxygen, 산소에 있어서 식물들이 might be used to produce. 여기 지금 be used to 동사 나와 있죠.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죠? 만들어내는데 사용될 것이다. 식물들이 산소라고 하는 게 지금 it으로 받고 있죠. 그죠? 산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식물들이 사용된다. 주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이해 됐어요? be used to 동사 원형 나오면 주어가 목적어를, 얘를 동사하는데 사용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might이 붙어 있어서 might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사용된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쓰레기는 human waste는 여기도 또 might be recycled to 그러면 재활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수동태가 왔죠. 뭐 하는데? 영양분을 제공하는데 재활용될지도 모른다. 어떤 영양분들이냐면 당연히 그 식물들을 위한 영양분이 되겠죠. Nutrient. Until이라고 하는 부사절 접속사 뒤에 There would be enough plants. 충분한 식물들이 있을 때까지 얘는 유도부사니까 동사 주어가 되겠죠. 충분한 식물이 있을 때까지예요. 무엇을 만들어내는 식물이라면 충분한 양의 산소. 그러면 여기 옥시전까지 이렇게 가로쳐서 충분한 양의 산소를 만들어낼 식물들. 얘는 지금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였죠. 있을 때까지는 나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플랜 투 부정사예요. 사용하는 것을 계획한다. 특별히 디자인된 일이 과거분사죠. 과거분사가 뒤에 있는 기계들을 수식하고 있어서 형용사 역할하는 겁니다. 디자인된 기계들,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뭔데요? To convert, 얘가 이제 전환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죠. convert가 같이 따라붙는 게 into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면 여기 carbon dioxide가 A이고 있고요. oxygen이 B겠죠. 그래서 convert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단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세트에서는. 바꿔주는 특별히 디자인된 기계들을 사용하려고 계획한다죠. 그 시제 자체가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주로 현재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동사의 시제 자체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수쌤이 출제한 문제 또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를 보면서 육과를 한 세네 번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 여러분 학교 온라인 수업의 어떤 온라인 수업 시차 그리고 차시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사실 홍익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몇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안 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도 시험 문제가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만약에 힘들다고 하면 따로 시간을 내서 중간평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 또 다른 중요한 이슈, 문제죠. 여기 involved부터 must까지는 과거 분사의 후치 수식이에요. 관련된, involved in 하면은 연관된, 관련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과거분사 PP 형태죠. 그러면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뭐다? 우리의 건강이다 하면서 과거분사 후치 수식이요. 뭐에 있어서? going to 가는 거 그리고 living on Mars 화성에 사는 거.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going과 living이라고 하는 두 개는 동명사로서 여기 전치사 in 뒤에 따라온 거죠. 네, 현재 분사가 아니라 가는 것 그리고 화성에서 사는 것. 그것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건강이다. 왜? 이유는 우리의 신체는
다르게 작동한다라고 하는 구사가 이렇게 워크를 수식해주고 있죠.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들은 우주 공간에서는 다르게 반응한다. 지구에서는 어떤데? 첫 번째, 지구에서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래그는 질질 끌다 이런 동사로 쓰이거든요. 체내 신체적으로 어떠한 영역들을 아래로 요런 나로 조심하세요. 전치사 부사 같은 거예요. downward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한다. 그러나 우주 공간에서는 어때요? 지금 중력이 우리 신체에 있는 어떤 액체를 그런 액체 따위를 아래로 향하는데 우주에서는 이것이 가르치는 게 바로 앞에 나왔던 이 문장이죠. 앞문장. 이것이 does not happen. 여러분 이 happen이란 동사는 완전한 문장에 쓰이는 완전 자동사라는 거. 그러면 일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니까 take place라든지 occur 같은 동사로 나와야 되고 절대로 수동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완전 자동사로만 쓰입니다. 그리고 심장은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 harder라고 하는 것이 work를 수식해주고 있죠. 무엇 동안에? 여기 지금 전치사 during이 따라 붙었는데 여기 전치사는 특정한 시간 동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or 들어가면 안 됩니다. during space travel 특정한 시간 동안 흔하게 for를 써가지고 헷갈리게 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특정한 우주 이동, 우주 여행 동안 그리고 여기 on이 또 나와서 또 전치사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얘도 전치사 기능을 하니까 화성에서 그런 말이겠죠. 여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compensate for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래 compensate for는 무엇을 보상하다, 보충하다 이런 뜻이에요. 심장이 더 빨리, 더 열심히 작동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약한 중력 또는 제로 중력, 중력이 없는 것을 메꾸기 위해 보상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요 to 부정사 to compensate만 보게 되면은 얘가 하나의 세트인데 부사적 용법이겠죠. 목적이겠고요. 우리의 약한 중력이나 제로 중력을 보상하고 메꿔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심장이 그런 의미예요. 연결어 inaudition 뿐만 아니라 weightlessness 그럼 무게가 없는 거죠. 이 단어는 weightlessness 같이 만나서 명사 형태를 해주고 있죠. 우주에서 이 무게감이 없는 것이 이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단어 뼈와 근육들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우주인들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이 우주인들은 do a lot of exercise 이때 드는 일반 동사예요. 많은 운동을 합니다. 왜? 근육이나 뼈가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러닝머신 뛴대요. 그러면 얘도 역시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이겠죠.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만약에 밑줄 쳐놓고 쉬면 된다 그러면 일단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돼. 왜? 약해지는 중력이나 없는 중력을 메꾸기 위해서. 두 번째는 뼈나 근육이 무게감이 없는 우주에서는 약화되기 때문에 그게 이 두 개의 문제죠. These problems가 뭔지를 한글로 쓰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주 여행에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어서 무중력이나 약한 중력에 보충해야 되고 뼈나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많은 운동을 해야 한다. With additional help. 자, 여기서 전치사구는 추가적인 도움이죠. 얘는 이제 명사로 쓰였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도움이란 보충, 보조, 보완.